안녕하십니까. 홈피케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즐겁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행여나 오늘 좀 불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좀 기분 나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이런 모든 거를, 근심 걱정을 풀어줄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저기 그 침대에 드시면서 그래도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말들을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3월 달에 대박나는 띠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3월 달에는 바쁜 시즌이잖아요. 입학 시즌, 방학이 끝나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초등학생이 6~7명, 뭐 4명. 그래서 폐교하는 학교가 많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교된 학교는 노인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가 점점 저희 딸도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뭐 이제 곧 이제 예명이 찰떡인데, 찰떡이가 나올 예정이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거를 요즘에 그 트로트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이 아이도 국악을 가리켜서 트로트를, 왜냐면 보고 듣는 게 엄마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게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듣는 게 경문 소리 아니면은 북 소리, 피디 소리, 장구 소리, 이거밖에 더 들었겠어요? 이게 태교가 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아이도 어쩌면 낳자마자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일 때쯤 되면 북을 잡든가 이런 거를 잡지 않을까. 그 시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만약에 운이 좋은 대박 띠들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12띠 중에서 개띠하고 돼지띠는, 왜냐면 3월 달은 용단이기 때문에 용하고 맞지 않는 분명히 그런 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하고 또 내가 태어난 날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태어난 날이 뭐 개날이라든지 토끼날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으로 사실은 봐주는 건데, 이것도 절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운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아, 대박나는 띠, 뭐 안 좋은 띠 이런 거 얘기했더라도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될 띠를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띠라고 말해서 다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조금 나쁜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좀 있을 것이니까 이런 거 조심하고, 왜냐면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들은 다 잊어버려요. 제가 한두 달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아 맞아, 그때 그 선생님이 이거 조심하라 그랬지, 이미 물은 엎으러졌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과연 대박나는 띠가 있을까? 12띠 중에서 있습니다. 그런 띠가 있어요. 있는데 3월 달이 음력으로는 지금 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음력으로 2월 달이 되는 거는 토끼 달이거든요. 그래서 양력으로 봤을 때는 3월 달이지만 음력으로 봤을 때는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력 2월 달에 대박 나는 띠는 과연 무슨 띠일까? 내가 이제 토끼 달이었기 때문에 토끼 띠들이 매우 운들이 저는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이가 상관없이, 뭐 그 나이가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 근데 제일 좋은 나이는요, 제가 봤을 때는 30대, 40대, 50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대에는 어느 정도 돈들을 벌었을 수도 있고, 내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집도 장만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나이거든요. 30대에는 부지런히 법니다. 그리고 사고도 많이 칩니다. 내가 뭐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다 저지르기도 하고, 가게가 해보고 싶은 사람은 꼭 가게가 이거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길이 무속인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무속인 선생님한테 점을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는 무속인 선생님을 거쳐가지 않으면은 모든 일들을 혼자서 스스로 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영빨이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진실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밖에 모르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좋은 말씀을 나눌 거라고 그러고, 내 일생일대에 그런 이제 그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으신 분, 그리고 멘토가 되실 분들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멘토를 잘 들어주면 좋은 멘토로 가는데, 잘못 들었을 때는 잔소리로 들어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들어지면 내 운은 그 자리에서 사그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2월달 영동달이기도 하지만
재물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달에는요, 제가 앞서서 용궁제 얘기도 했지만,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 달인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많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보시를 해야 되고, 많은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들을 해야 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왜? 작년하고 올해는 버거운 일들이 많이 터졌어요. 불도 많이 나기도 했지만, 저 힘든 상황에도, 저 이제 그 외국에는 진짜 몇십만 명이 이렇게 진짜 혼들이 떠돌아서 그 혼들을 새기려면 아마도 그분들의 자손이 한국에 와서 살 수도 있고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산다면 그 조상 쪽에서 그런 조상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가 됐든. 지금은 뭐 MZ세대고 막 이런 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한 세대가 또 갔습니다. 지금 2월달이 되면서 이미 2022년도에 20년도에 22년도에 한 세대가 또 지나고, 지금은 2023년도 개면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토끼해에 토끼달에 가장 운세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일단은 저는 용띠라고 생각합니다. 용띠들의 20대, 30대 이걸 거론하기 이전에 용띠가 대박나는 띠에 이제 해당은 되는데, 이달에 뭐든지 내가 씨앗을 심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박나는 띠는요, 막상 그 달이 돼갖고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내가 어떠한 햇볕 좋은 데다가 가장 묘종이 좋은 거를 심어야 이 싹이 나고, 다음 달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싹이 나서 그 싹이 난 거를 내가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대박나는 띠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시험을 보시는 분, 그 다음에 내가 뭐 주택이나 이런 거 매매를 하실 분들 이번 달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용띠라고 이렇게 이제 거론을 했는데, 그래서 자, 1번에는 이제 용띠들이 이제 가장 30대 40대들이 해야 할 달이다, 뭔가 움직여야 할 달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걸 정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은 분들이 빨리 돈을 벌 수 있고, 안 그러면 한 고집 하시는 분들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내가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물이 샘솟지 않을까요? 우리가 땅을 팠을 때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도 나고 옆에서도 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계속해서 팠을 때는 분명히 샘솟는 물줄기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지 않아서 여기저기를 기웃들어야 되는 구멍구멍만 많아질 뿐이지 어느 곳에서 물이 샘솟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성질은 급하지.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뭔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급한 마음에 앞서서만 간단 말이에요. 뒤늦은 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대박나는 3월달에 대박나는 띠는, 일단은 저는 용띠를 보고 토끼띠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와 있는 책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1편으로 봤을 때 용띠와 토끼띠는 제가 봤을 때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산하고 물이래서 반대편으로 일대는데, 세상은 내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내가 적에서 내가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이제 나의 이제 오로지 운세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끼띠와 용띠는 저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니까, 토끼띠하고 용띠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을 지금 뭔가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근데 매매 같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내놔서 어느 달이든지 내가 팔 수 있는 달이 있으면 되는데, 이번 달 저는 다음 달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 달에 좀 더 많은 곳에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내놓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조금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가격을 낮춰서. 자, 시험을 보실 분들은 밤 늦게만 공부를 하실 게 아니라 낮에든 운동이든 이런 걸로 좀 움직이셔서 체력 보강을 하신 다음에 밤 9시가 됐든 뭐 이 시간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 반짝 공부를 해갖고 2시간, 3시간을 해도 내 머릿속에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에 운도 들었으니까 시험을 보실 분들,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도 이번 달에는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문서 지간에도 내가 도장 찍을 일에도 도장을 잘 보고 찍으면 여기에 2월 달부터 운세가 사는 것도 범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갑인생이 됐든 이민생이 됐든 병인생이 됐든 이런 쪽으로 작년 내내 어둡고 침침했었던 거, 지난달까지도 내가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셨던 분들은
자, 2월 달에, 물론 영동 달에 영동제를 지내면 더더욱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대박이라기보다 대박은 좋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떼돈이,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떼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돈이 나올 곳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물건을 팔 게 있다든가, 내가 나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든가, 저는 이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 2월 달을 잘 보내시고요. 2월 달에 지금 제가 대박나는 띠에 이게 거론을 하는 거는 그만큼 운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움직여라. 많은 땀을 흘려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한마디만 해도 이런 것 쪽으로.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같이 6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은요, 이제는 한꺼풀 내려서 욕심을 내리시고, 뭐든지 돈만 갖고 제가 욕심을 내리세요, 보시를 하세요 이랬더니 거의 돈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됐든지 간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여유를 갖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나를 남의 탓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남의 탓을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대박나는 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용띠가 먼저고 그 다음에 토끼띠, 범띠가 되겠습니다. 상위적으로 했을 때 6띠까지 갈 때는 우리가 양띠까지 가고 있거든요. 양띠는 조금 이번 달에 좀 물러난 걸로 보고 있는데, 지난달 이번 달 좀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믿는 쪽으로 특별하게 운이 있으신 분들 빼놓고는 양띠와 말띠가 같이 달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좀 저조한 걸로 보이고 아마도 다음 달이나 3, 4월 달 지나면 이분들도 운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에 3월 달에 대박나는 띠에는 제가 봤을 때는 범띠와 용띠와 토끼띠, 그러니까 이노, 이제 원래 이노 술이 되는 건데, 범띠와 토끼띠와 그 다음에 이제 양띠도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저조한 기운이 있어서 3월달부터, 음력 3월달부터는 피는 걸로 나오니까 요거는 양력 3월달로 보는 거기 때문에 2월달 운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띠, 토끼띠, 용띠, 그러면 12띠 중에서 이 3띠만 대박이 나느냐, 한 띠만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박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라는 거는 내가 조상 전에 꿈을 잘 꿨을 때, 정말로 내가 뭐 복권을 산다든지 이렇게 사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내가 살던 집에 재개발이 떨어졌다, 이제 내년쯤에 떨어진다는 그 소식을 들어도 이것도 대박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던 집이 누가 팔으라 그래가지고 이 집이 팔렸다, 요것도 대박일 수 있어요. 작은 거에도 소망을 이루는 거에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매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교회에 나오는 말 아닌가요? 어쨌든 교회나 불교나 저희 같은 무속인이나 이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고 신에 계시고 이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띠와 범띠와 토끼띠 말고 해당되는 이 띠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닭띠도 있을 것이고 개띠, 소띠 막 이런 띠도 있을 건데, 이번 달만큼은, 2월 달만큼은 요 세 띠가 그래도 30대, 40대, 50대까지 요런 거는 좀 많이 좋다. 띠에는 물론 이제 긁기에는 대박이 나는 띠로 가겠지만 정말 좋은 달이니까 이번 달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정말 매매나 이런 건들은 올 상반기 안에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띠들은 뭐 3월달 지나서 또 운세가 좋지만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데,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다 힘든데 나만 잘 살겠다고 지금은 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사람들이 여유로워진 게,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저가 많이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아, 정말 그래도 선생님들이 말한 게 그래도 뜻깊은 쪽으로 간다는 이런 의뢰에서 저는 좀 많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고 찌들고 빠듯빠듯한 생각에서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남편만 잘 되고 나만 잘 될 수 없거든요. 어떤 회사에 커다란 건물이 있을 때는 비서도 있어야 되고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회장도 사장도 그 나름대로의 정말 힘든 일들을 해내가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오는 손님 받고 뭐 10만원씩 받으면 뭐 하루에 5명 보면 50만원이다. 그 50만원 다 벌어서 저 혼자 다 먹으면요, 저는 얹혀서 죽습니다.
그 중에 심부름하는 사람도 줘야 되고, 밥해주는 사람도 줘야 되고, 또 하물며 이렇게 뭐 촬영이나 이런 것 쪽으로서 다 같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벌어서는 혼자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귀신 돈은 어떻게? 날라다닌다. 그래서 이 돈은 귀신같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서 써야 되고, 용궁제를 지내신 분, 홍수매기를 하신 분, 나쁜 거 없앤다고는 하지만 내가 돈이 그만큼 나갔기 때문에 나의 운도 그만큼 박살이 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박 나는 띠에는 이런 것들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이럴 때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잘해도 커다랗게 부각시켜주는 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띠와 토끼띠와 이 용띠들은 이번 달에는 요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요만큼 성과가 있을 걸, 정말 이번 달에 이만큼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좀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막 초조해가지고 이번 달에 좋대니까 나는 매매도 돼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자식이 직장도 돼야 되고, 내 아들이 시험에도 붙어야 되고, 며느리가 아기도 빨리 가져야 되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지식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이런 게 많은 거를, 진짜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나만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말을 이렇게 힘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밥 잘 먹고요.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체력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뭐 저는 암 환자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많이 좋은 거는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이 나려고 이 촬영 전에는요, 저도 뭐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다 씻어도 놓고, 그 다음에 내일 촬영을 정말 내가 그 옳은 소리로 진심어리고 상대방한테 콕콕 집어줘. 왜냐면 가수는 가사 전달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나운서도 언어적으로 그 발음이 정확해야지만 상대방한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똑바라지게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전달을 잘 받아서, 마음적으로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아, 나한테 적이 안 되고 나한테 좋은 사람으로, 귀인으로, 인연법으로 남아있을 때 제 말은 정말 상승을 막 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또 좋은 것만 또 있을 수는 있겠어요? 저도 이제 힘들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할 때도 있었고, 소극적으로는 진짜 한탄을 할 때도 있었고, 많은 거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 겪은데, 믿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신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이 믿음 위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고요. 좋은 일이 한 방에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불신을 갖고 남을 의심을 하고 남을 헐뜯거나 이러면 계속해서 내 이 불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물이 좋아지지가 않아. 그리고 자꾸 나쁜 말만 기억에 남는 거야. 그 귀에 들리는 거야. 이건 하지 마라. 저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은 해라. 이렇게 식으로 나쁜 쪽으로 가니까, 운이 지금 대박이 나는 띠를 제가 세 띠를 거론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직장을 못 잡으신 분은 분명히 직장을 잡으실 거고요. 돈이 안 나오는 건 작든 크든, 큰 돈이 나오면 좋겠지만 작은 돈이라도 나오면 내가 대박이 나는 띠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죠. 아, 복권이 내가 5만원짜리에 당첨이 되면 그날 하루에 운은 그걸로 소진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운 좋게는 내가 5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50만원이나 5만원으로 떼어갈 때는 이것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순 돈은, 길거리에서 주순 돈은 바로 사먹으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나쁜 운을 주워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흘린 거, 그 사람이 보시를 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떨어뜨린 돈을 내가 주셨을 때는 그 사람의 나쁜 그런 기운을 가져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우리, 저희도 1,000원짜리 이런 거 이렇게 방법을 합니다. 방법을 했을 때 그 돈을 분명히 주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운이 나쁘지 않은 사람 그 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운이 나쁘려면 그 돈이 보입니다. 왜 같이 갔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나한테만 보였을까요? 나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떠한 나쁜 일을 겪어야지만 돼요. 자, 운 좋으신 분 2월달, 영동달에는 토끼와 호랑이와 용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털어줄 수는 없지만, 그 또한 또 좋은 말이 제가 언어로 이렇게 단어로 짚어드렸으니까 이번 달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셔서 다음 달보다 그 12달보다는 어느 달보다는 요번 달이 좀 괜찮다고 하니까 많이 움직이시고 과감히 덤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고요. 오늘 밤 좋은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